이 종목은 대체 왜? 7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요. 대외 악재 정말 신음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터키에게 제재를 강했고 터키가 맞불을 났죠. 우리도 제재를 하겠다 너네라고 말입니다. 터키에 대한 우려감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중국에선 국영기업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악재 투성이가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는 뭐 2% 안팎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코스피가 2239, 코스닥 지수 760선.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많이 좀 올라온 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이제 개별주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힐러코리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혼자서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이 시각 현재도 8%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16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등등에서도 실적이 잘 잡히고 있다는 판단. 37,7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한 쪽. 엔터주들 진짜 강하죠? JYP 엔터가 어느덧 9%까지 상승폭을 확대시켜놓고 있고요. YG 엔터, SM 등 주요 3대 기획사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일제히 다 좋았고요. 하반기에도 실적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SM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가수 풀 가동된 상황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덧보다도 커져 있고 JYP는 여전히 트와이스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걸고 있는 기대가요. 일본에서 이제 공연이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반영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업체도 당연히 있죠. 오리온이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오리온의 꼬북치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초기에 이 신제품을 진열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분석. 오리온 11%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5천 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었던 것도 있죠. 철도 관련주, 남북 경협주들 말입니다. 현대로템이 6%대, 대아TI 5%대,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슈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거 시행을 하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올해 안에 착공식 갖도록 하자. 이것이 목표다라는 얘기에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이 철도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전략 좀 챙겨볼게요. 실적 잘 나온 쪽 하나 더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P&E 솔루션이 오늘 진짜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결과치가 나왔는데 사실 P&E 솔루션이 먼저 상승세를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덩달아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상승폭을 좀 키우는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섹터가 그 사업부 쪽이 1년 전보다 88% 정도 P&E 솔루션에서 증가한 것으로 수치가 이제 나왔는데요.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기대되는 대목이라 합니다. 15,1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들도 진짜 강합니다. 전 거래일에서 LG유 플러스를 내일장 탑픽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옵니다.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네요. MSCI 지수로 재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일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고요. LG유 플러스가 주도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모두 1%대 강세. 사실 시장 빌릴 때 방어적인 성격도 두드러지고 있고 또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했고요. 강한 모습인데 앞으로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통신주 먼저 볼까요?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일제히 강했는데 네. 진짜 방어주로서의 이 통신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LG유 플러스 이 이슈 때문인지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그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뿐만 강했던 게 아니라 이 상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들 좀 보였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상반기만 해도 실적이라든가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압박이 들어왔고 이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라. 그리고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신 장애로 인해서 배상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든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깨버렸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SK텔레콤이랑 KT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한 모습들 보여줬지만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해준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사들 보면은 무선 통신 쪽에서 무선 사업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이 유선 사업 쪽, 뭐 IPTV라든가 이런 사업 쪽에서의 매출도 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쳤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 MSCI에 재편입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이 긍정적인 효과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신주들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이제 이 무선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선 사업 쪽에서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자회사 뭐 ADT 캡스라든가 SK플랜이 이 고성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처럼 뭐 종합 ICT 업체라든가 이런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LG유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 무선 사업, 유선 사업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의견 좋아요 하고요. 3자 가운데서는 어떤 쪽이 제일 좋아 보여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더 이것이 더 올라갈 네. 것이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랑 이제 실적이 가장 잘 나온 LG유 플러스가 그나마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 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통신주들 앞으로도 긍정적인 뷰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쪽도 예전부터 좋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뭐 눌림이 나왔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약한 와중에서도 견고하게 버티는 때가 더 많았던 이 경험이 있어서요. PNU 솔루션 일단 실적 잘 나왔고 다른 뭐 종목들도 덩달아서 네.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판단 좀 해주세요. 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슨 다른 산업이지만 뭐 디램이라던가 이제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3, 4년 전만 해도 과연 우리나라가 1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산업에 대해서 이 제품들이 전장화되면서 결국에는 디램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MLCC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보급화될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보통 이제 전기차라던가 ESS에 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2분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말고도 이 전기차 그 ESS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관련 장비주들도 하반기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전기차 시장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025년 같은 경우까지 이 유럽 쪽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이제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이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량을 좀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같아서는 최근에 또 BMW 화재 뭐 관련해서 뭐 디젤 차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한 브랜드에서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친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섹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의견도 좋아요. 할까요? 네, 좋아요 의견 드리면서요. 지금 그 중에서 좀 보자면은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꼽히는 게 바로 리튬염입니다. 이 리튬염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후성이라는 네. 기업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 주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염이요? 네네. 이게 꼭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야 하는 그렇죠. 물질인 많은 거예요?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품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후성 오늘장에서 한 5%대 강세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 어떤 선까지 또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 접근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좀 네. 가격적인 전략도 좀 챙겨주세요.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전고점 부근이 12,000원에서 13,000원 부근 이 시점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지만 좀 막혀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 저번 이 시간에서 저저번 시간에서도 이제 후성에 대해서 한번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60일선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해서 한 14,000원,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후성 한번 차트 열어보고 그래도 60일선 이탈 여부 지켜져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위로도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첫도주를 한번 볼까요? 물론 이슈가 있을 때만 부각이 되는 터라 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철저히 돈이 갈 곳이 없는 가운데서 이게 이슈가 조금 부각되다 보면 와르르 이제 몰리는 측면은 있잖아요. 오늘도 여지없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철도주들이 그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북 철도를 반드시 연내에 있겠다,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이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나왔지만 사실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지금도 보니.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도 과연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착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랑 이제 무역 활동을 할 때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으로 이렇게 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통관료라든가 운임료가 상당히 비쌌지만 철도를 통해서 또는 이 육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활동을 했을 때 컨테이너 한 대당 $1,000 정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신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유엔 같은 경우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면제를 받아야지 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2375호를 보면요. 이 대북 투자라든가 학잡 사업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자재라든가 임금들을 지불할 때 좀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유엔에서는 아마 북한이 비핵화를 실시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도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계속 부각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전만은 그렇게 예전만큼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는 않다는 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음 쪽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하나 볼게요. 오리온 볼 텐데요. 아, 좀 부진한 결과치가 나와서 시장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쇼크 수준이었던 건가요?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한 것이죠. 그만큼 상반기에 이 오리온의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만한 게 새로 나온 과자들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재고로 쌓여 있었던 비스킷 종류의 과자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급감해서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나온 매출을 깎아먹은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이라든가 주가 같은 경우에 크게 증가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리온만 이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면서 이 주가의 괴리를 좀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오리온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국면에 처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이같은 하락세를 모면하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이게 좀 턴하려면 뭔가 원동력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 오리온이 해외 쪽에서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이 오리온 과자가 뭐 맛없다 뭐 이런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 중국의 사드 리스크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다 철수해버리는 이런 현상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뭐 음식료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이 덩달아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아요 의견 주셨던 것이 일단 뭐 2차 전지 그리고 통신이잖아요. 네네. 4장 탑픽을 둘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이에요? 아, 통신주가 그나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주 가운데서도 아까 LG유 플러스가 제일 좋다라고 네네. 말씀 주셨고 4장 탑픽으로 통신 그 가운데서도 LG유 플러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광복절 휴장 이후 하루 만에 돌아온 양시장. 장중 내내 파란불이 짙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일부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폭이 감소하자 일부분 반등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2240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장중에 2.4%까지 조정폭이 깊었습니다만 지금은 약보합 0.19% 조정을 보이면서 760선에 장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의 조정 여파였을까요? 국내 IT주도 나란히 동반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1.99%, SK하이닉스 1.71%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연출됐었던 삼성전자 2% 이상의 낙폭, SK하이닉스 4% 이상의 낙폭을 대비해봤을 때 낙폭을 많이 줄여나간 상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3.52% 조정을 받으면서 44만원 수준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관원의 재감리 착수 소식과 함께 급락세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 일제히 하락했던 제약바이오주 점차 회복에 나섰습니다. 세이트륜헬스케어와 신라젠이 나란히 반등을 하면서 세이트륜헬스케어 무려 3%까지 강한 반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9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57,500원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유독 표정이 좋질 않네요. 6%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장이 이로써 마감이 됐는데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대외적인 악재 속에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이번 달 중순께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나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81% 낙폭에 그쳤고요. 2240선을 사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760선을 조금 더 넘어서서 761선에 장을 마쳤고 0.1% 소폭의 조정으로 그쳤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줄여 나갔는데요.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23억 원 매도 우위로 그쳤고 외국인이 집중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2615억 원의 매도 우위. 하지만 개인이 나홀로 사절을 외치면서 1904억 원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급기야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222억 원의 순매수 우위, 외국인도 뒤늦게 매수에 동참하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344억 원을 매수했다면 이와 반대로 개인이 526억 원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자, 실적 발표는 전 거래일에 이어졌지만 하루 쉬고 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화 콘덴서가 될 텐데요. 2분기 실적 호조 소식이 연출이 됐었죠. 5.62%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77,100원 장을 마쳤고요. 잠시 주춤하는 그동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날만큼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살펴볼게요. 2분기 실적 부진의 소식을 발표했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뭐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이라든지 기존 제품의 판매량 부진으로 앞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은 약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84% 하락세를 보이면서 80만 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